사클보이 네이튼 축구 동자. 헬로 에브리원. This is 사클보이 네이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동자의 최성우입니다. 저 오늘은 축구를 할 때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외국에 나가서 시합을 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애들한테 패스를 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축구를 하는 상황에 실전, 경기에서 많이 쓰는 영어 표현들 준비해봤습니다. 축구 필수 영어. 빠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이고요. 축구공 선수를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편은 우리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뒤에 수비가 있는 상황. 뒤에서 수비가 있고 공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Man on이라고 해줍니다. Man on. 그래서 시합 중에 Man on, Man on 연습 엄청 많이 들어요. 사람 이름 같거든요. 순간 들으면 잘 모르면 Man on 이러면은 사람 뒤에 수비가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Man의 on이다. 사람이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뒤에 수비 정말 많이 쓰죠? 다음에 뭐가 있냐? 시합 중에 2대1 주고 뛰어가는 경우 많아요. 다시 리턴 2대1, 보통은 2대1이라고 부르고 넘어가죠. 2대1 패스 상황, 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방금 설명하면서 실수로 말을 했지만 리턴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리턴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집에 돌아가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주고라는 소리예요. 리턴, 2대1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합을 할 때 게임이 쫙 붙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짝 노는 경우가 있죠. 뭐다? 반게임. 이 반게임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프게임이라 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얘기해주느냐? 뒤에도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반대전환. 반대전환 약간 애매해요. 우리가 막 뛰고 있는데 우리 팀이 여기서 공 들고 막 뛰어가. 근데 여기서 반대로 딱 주면 내가 딱 빌 것 같은데 여기서 딱 들어갔는데 부를 수가 없어. 이 친구 이름도 모르겠어. 그럴 때 뭐라 부른다?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스위치. 이거는 직접 뛰거나 하지 않은 모를 표현일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시합 중에 근데 저 친구 이름 몰라, 근데 반대로 공을 받았으면 해, 그러면 스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스위치. 요 스위치가 똑같아요. 딸깍딸깍. 스위치. 같은 스위치입니다.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오해도 많이 받고 헷갈리기도 하는 표현인데, 천천히 해. 천천히 해라는 표현 있죠. 우리 공 받을 때 천천히 시간 많아, 끌어, 이렇게 소리 질러주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막 우리 팀 선수 얘 이름 모르겠고 난 아직 외국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고 뭔지 모르겠고 할 말은 해야 돼. 영어라서 못한다? 천천히 해. 타임이라고 합니다. 타임. 내가 처음 읽어서 축구할 때 자꾸 타임 걸어서 잘 멈췄어요. 우리가 축구할 때 타임이라 그러면은 멈추는 거잖아. 이게 타임 이거잖아. 이걸 멈추잖아요. 그게 아니고 타임, take time이란 소리예요. take time,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애들이 막 시합하다가 타임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 깜짝 놀라서 그냥 주면 막 멈추고 공 잡고 그러면 큰일 나. 뭐하냐 그래요. 내가 여기서 딱 주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편안하게 해 라고 해주고 싶을 때보다 주면서 time, take your time, take time이라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다음 상황 넘어갈게요. 라인 잡아 엄청 많이 하죠. 우리 수비분들, 중앙분들 지나가면서 라인 잡아 엄청 많이 알아요. 라인 잡아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팀이 아직 와서 짬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Form a line. Form이 형성하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형태를 잡다라는 소리인데 Form a line 이러면 여기 선수 이렇게 선수를 치면 라인 쫙 잡죠. 라인 잡아라는 소리예요. 형태 유지하자, 잡자 이런 소리입니다. 다음 상황. 자, 수비 리턴, 수비 내려. 나 이거 혼자 있는데 우리 팀 빠져 올라가서 여기서 코너킥 상황을 빠바박 붙었는데 여기 상대편이 막 몰고 올라오는데 난 내려가면서 소리 질러야 돼. 그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다운 하면 내려온다 안 온다? 잘 안 온다. 드롭백이라고 합니다. 드롭백. 드롭이 떨어지다인데 우리 팀으로 뿅 떨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드롭백 소리 겁나 지르면서 내려가면 우리 팀에 대해서 내려올 겁니다. 자, 내려갔으면 우리가 공을 다시 뺏었어요. 내가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데 우리 팀이 약간 민기적되고 있어. 라인을 그냥 가면 안 되죠. 혼자 막 올라가면은 뭐다? 그건 메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 라인 올려라고 말을 해주면서 올라가요. 우리 라인이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 팀을 올려서 가고 싶은데 업입니다. 왜?
다운은 다운이라 해도 안 되고 그러냐면 내려갈 땐 드롭백이라고 많이 하고 다운이라고도 해요. 하는데 올릴 때는 업업업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상황. 기다려. 기다려.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골키퍼가 딱 여기서 딱 통제하고 딱 치려고 하는데 내가 딱 봤는데 우리 팀이 지금 정체 뭐 포메이션도 안 잡히고 안고도 안 됐는데 그냥 후드를 차려 그래. 그때 뭐라 하든가 웨이 해도 되죠. 웨이도 괜찮은데 홀드 잇. 깔끔하게 홀드 잇 하면 자 기다려봐 잠깐 막 홀드 on a minute, 홀드 on a second 이런 소리 하죠. 그런 식으로 기다려. 자 홀드 잇. 잠깐 말 그대로 공 잘고 있다 홀드 잇. 뭐 끌고 있다 홀드 잇. 잠깐 기다리란 소리예요. 그러면 친구가 멈춰줄 겁니다. 다음 상황 볼게요. 핸드볼. 우리 보통 핸들 그러죠. 핸드볼, 핸들 핸들 100마리 얘기해봤자 핸들은 이거예요. 핸드볼 반칙은 핸드볼입니다. 되었었지만 핸드볼은 핸드볼이에요. 근데 핸드볼, 핸드파울, 파울 그냥 파울이라 얘기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쿵 파울만 파울이 아니고 얘도 파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핸드볼이라고 얘기하면 들어줄 거고요. 다음 표현 컷백. 이거 그 선수들이 잘 모르면서 쓰는 경우도 많을 텐데 컷백이에요. 컷백. 콧백이라는 사람도 많고 콧백이라는 사람도 많고 뭐 코백도 있고 뭐 많은데 컷백이에요. 왜 컷백이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팀 여기 있어? 빵 꺾여 나오는 게 컷백이죠. 뭐다? 컷백이다. 어? 컷백입니다. 컷백. 그래서 컷백 딱 우리 팀에서 나 딱 꺾여 나오는 거야. 내가 쭉 가서 라인에서 딱 꺾어 올리는 그런 거야. 약간 끝쪽에서 우리 최종 공격수보다 조금 더 앞에서 내가 꺾어줄 때를 컷백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왼발잡이. 왼발잡이를 뭐라고 할까요? 왼발잡이가 레프트랑 진짜 되게 비슷한데 왼발잡이. 나 왼발 많이 쓰는데 어? What's your strong foo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Which one? 막 물어봐요. 그럴 때 딱 자신이 아, I use left foot 이렇게 막 어버버버 하면 안 돼. 시원하게 I'm lefty 라고 하면 됩니다. I'm lefty 라 그러면 오른발. I'm righty 그러면 오른발. 왼발. lefty 라 그러면 왼발. righty 그럼 오른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얘기해 주면 돼요. 왼발은 lefty 입니다. 다음 상황. 자, 감독. 축구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막상 찾으려 그러면 헤매해요. 한국은 감독과 코치, 새끼 코치 뭐 이렇게 대충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이면 감독이고 코치면 코치죠. 이렇게 이긴 체제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 와서는 그냥 코치하다. 되게 헷갈려요. 그때 약간 빨리 찾는 방법. 헤드코치가 감독입니다. 헤드코치가 감독이고요. 지금 이건 약간 시니어 이런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팀 넘어가면 뭐 디렉터 있고 뭐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세미프로 정도만 돼도 약간 그 밑에 아마추어만 가더라도 일단 두 이긴 체제라고 했을 때 헤드 코치가 있고 코치는 어시스턴트 코치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어시스턴트 코치. 요거 요게 도움이 뭐라는 소리예요. 돕다. 감독은 헤드 코치. 머리가 돼야죠. 헤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나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요. 내가 있는데 딱 있는데 우리 팀 공 받을 것 같아. 공 여기 딱 있어요. 딱 봤는데 누가 있어. 딱 잡아먹으려고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한다? 공이 딱 올 때 여기서 보고 있다가 맨원이라 소리치는 겁니다. 맨원. 그때 쓰는 게 맨원이다. 이 친구가 잘 버티고 나한테 나왔어요. 내가 나가다가 반대 우리 팀 넘어가. 이 친구가 막 스위치랑 소리치는데 스위치 자꾸 저런 스위치를 왜 부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반대 전환이다. 그렇게 되면 스위치를 통해서 넘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실전 축구 필수 영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더 알고 싶은 표현 있으시면 제가 나름 좀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지금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만족스럽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축구동자 최서우였습니다. 피스. Looking good when they attack. Skill there. It's a real opening. Bazzi! Skill there. It's a real opening. Bazzi! Bazzi!
Soccer Boy Nathan, 축구 동작.